예, 안녕하세요. 우주팀의 티노 샤이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열어볼 게임 짠짠짜라라란 짠 양말 몬스터라는 게임입니다. 팝콘 게임즈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팝콘 애주에서 현재 지금 특가로 판매하고 있는 게임이죠. 굉장히 독특한 구성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얼마나 알차게 들어있을지 그럼 열어봐야 알겠죠? 열어보면서 저희가 또 한마디씩 또 나눠보도록 하죠. 이러기 방해하지마. 자, 8세 이상, 2인에서 4인, 그 다음에 플레이 타임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게임인데요. 그런 게임이에요. 아이들과 할 만한 게임인 것 같긴 해요. 그림 너무 귀엽네. 옛날에 그 몬스터 주식회사 알아요? 아, 네. 네, 약간 그 느낌도 있어요. 숨겨진 구성물을 찾아보세요. 눌리고 있죠? 힘이 없어가지고. 마칩니다. 자, 구성물 설명서. 새로운 게임? 게임을 마치면. 약간 레거시 느낌이 있네요. 그렇네요. 레거시였어요. 이 게임이. 룰을 만드는. 오, 그런 것 같아요. 캐릭터.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캐릭터 그림이 또 다 달라요. 단추.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란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레거시인가 봐요. 뒤에도 두 번 적을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 할 때는 이름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펀치 모드. 이게 이제 양말 세트인데 얘네가 양말 몬스터로부터 양말을 찾는 요정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양말을 세트로 모아야 되는데 재밌는 게 세 세트를 모아야 되는데 왜 세 세트냐? 손에 한 켤레, 그 다음에 발에 한 켤레,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켤레가 어딜 것 같아요? 귀에 한 켤레. 어떻게 알았어요? 이 뾰족한 귀에. 오, 예습 좀 했는데요? 이 친구. 맞습니다. 다섯 가지 색깔의 양말이 있네요. 오! 밑에! 야, 이게 드디어 그 독특한 게임 트레이. 밑에 또 뭐가 있어? 손들이. 오, 몬스터들 봐. 몬스터들이, 오, 너무 귀여워요. 와우! 약간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놀아도 될 것 같은? 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니까 이 홈이 굉장히 좀 섬세하게 해놨네요. 타일 짓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왜냐면 타일이 다 올라가면 이렇게 손톱이 틱틱거리잖아요. 손톱이 붙이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 타일 중에 이렇게 몬스터가 있네. 몬스터 숨어있는 타일들도 있어요. 아, 얘가 이 몬스터 집이다. 몬스터가 나오는 곳이 있군요. 이렇게 몬스터한테 걸리면 뭐 양말을 뺏기나요? 네, 몬스터를 이동시켜서 인접한 캐릭터 말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양말을 뺏을 수 있어요. 오, 요정이 몬스터한테 양말을 뺏는다고요? 아, 몬스터가 요정을 양말을 뺏어요. 아, 역시 그렇죠. 힘이 없죠, 요정. 도망다녀야 되겠죠. 근데 타일을 이게 생각보다 들추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확실히 홈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홈이 있어서 네, 사방으로 열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머니도 있네요? 주머니에다 양말을. 아, 양말들 여기다 숨겨놓고, 숨겨놓고. 그리고 주사위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녹색 몬스터. 녹색을 이동해요, 잠깐만. 얘는 쭉 밑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다가. 오, 이동하고. 잠시만, 어떻게 한다고? 짠! 이동을. 아, 엄청 신기해. 잠깐만. 가면서 주사위가 돌아가겠군요. 오, 진짜네. 이게 가면서 이렇게 걸리면서 눈금이 한 칸씩 돌아가요. 오, 밑에 하나씩. 아, 이게 손가락 꽂는 곳이 아니었구나. 주사위 넣는 곳이군요. 주사위가 육면체 주사위인데 각 네 가지 색깔이 하나씩 있고 또 양쪽 면에 이렇게 도구가 두 개가 있네요. 야, 이 게임 구성 아이디어 진짜 괜찮다. 주사위 던져서 가서 3 가서 내놔. 근데 열어서 눈이 있어. 그러면 발견. 짝이 완성된 건 못 뺏어오는군요. 근데 짝이 안 된 거는 가져온다. 그럼 양말은 어떻게 찾죠? 무조건 한 칸에서 세 칸까지 움직이는 건데. 움직여서? 밑에를 봐요? 밑에를 봤는데? 봤어. 아, 흰색 타일이었는데? 네. 없으면 그냥 꽝. 아, 자기 색깔에 그게 나와야 돼요? 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군요. 내 색깔은 내 색깔로. 아, 맞아요. 흔히 그 지역에서 한 번밖에 못 찾는 거죠. 얘네 이제 양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를 뽑아서 랜덤으로 가져가요. 두 개를 뽑는데 두 개가 짝이 나오면 좋고 짝짝이가 나오면 몬스터가 뺏어갈 수도 있고. 괜찮다. 와. 몬스터들이 플레이어 거 양말을 뺏으면 그 색깔 자기 둥지로 양말을 가져가 놓고. 아, 그럼 플레이어들은 그 둥지로 다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색 양말을 가져오는 거죠. 한 짝을. 맞네요. 그거 괜찮네. 움직였는데 눈 떴어. 그러면은 뺏어가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몬스터를 활용이 성향에 따라서 상대편에게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나 좋은 쪽으로 타일을 확인하는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좀 열어놓은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이 이제 또 끝났을 때 밑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집이 있어요. 이게 지금 레거시입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네 이렇게. 이게 네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이게. 문이 정말 리얼하게 돼 있어요. 스티커가 이렇게 도달하면은 여기에 스티커가 붙으면 여기가 열리나 봐요. 여기서 이긴 사람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나가다가 처음엔 아기방에 도달하면 이걸 열어서 아기방에 먼저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룰이 생기나 보네. 아, 룰이 여기 들어있나 보네. 와, 이거 레거스. 괜찮네요. 그럼 아기방을 거쳐서 두 번째 방은 침실, 그리고 부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차고로 가네요. 차고. 차고 밖으로 이제 나가야죠. 게임의 그 뭔가 내러티브가 굉장히 괜찮네요. 옆에도 밤 배경으로 놨는데 하나의 집 같은 구조로 이렇게 놓은 게 밤에 자고 있는데 뭔가 요정들이 몬스터랑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말들을 훔치고 찾고 하는 거지. 레거시니까 끝까지 봐야 우리가 뭐 어떤 변주가 있을지를 느껴보겠지만 조금 기본이 갖고 있는 뭔가 메커니즘? 이것만으로도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하고 그냥 즐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냐? 뭐 이렇게 돌아서 만나냐? 다른 거지. 여기서 가서 열면 어떻네? 근데 이렇게 가면은 가물들이 다르죠. 다른 느낌이라서 이게 어른들끼리 좀 하드한 느낌으로 즐기면 타이트할 것 같아요. 빼고 무조건 타이트 안 보죠.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팝콘 에듀에서 얼리버드 특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매하셔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뽑을 때 과연 나올까요 이게? 짝짝이가 확률이? Nope. 야, 참 힘드네. 나도 두 개. 두 개 나온다. 짠. Nope. 야, 힘드네. 어려워요. 힘드네. 이게 몬스터들이 활약할 여지가 좀 있네요. 어렵다. 방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처럼 엄청 심플해서 아이들과 할 때 순식간에 파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맞아.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소리 좋다. 몬스터가 다가올 때 그 약간 무서운 소리 있잖아. 덜덜덜덜 하는 느낌이야. 저희가 열어보고 약간의 그 룰까지 살펴본 양말 몬스터 게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알짜로 잘 담겨있는 애들이 공포도 깔끔하고 메커니즘도 되게 재밌고. 맞아요. 구성도 굉장히 탄탄하고. 레거시는 이제 저희가 안 열어봤으니까 어떤 반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짜여진 이 룰을 놓고 봤을 때는 튼튼한데 레거시까지 있다. 그렇죠. 나린이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첫 레거시. 우리 아이 첫 레거시는 양말 몬스터로 시작했어요. 이상 저희가 이제 소개한 양말 몬스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게임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